놀랐습니다. 얼마 동안 이런 삶을 살아온 겁니까? 둘이서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빌라가 지어진 후 첫 번째 입주민이신가요? 네. 그래서 서승우에게 진실을 들켜서 죽인 겁니까?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기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옆방에 있습니다. 제 동생은 뭐랍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득이 될 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인 용의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누명을 벗고 싶다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안 한 행동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서 들어보죠. 사건 당일 백승환 씨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장님, 신지우경입니다. 고생했어. 그 범인이 쌍둥이였다면서? 네, 지금 김강우 프로파일러가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그 실력과 명성이 비례하는구만. 저 사장님, 8개월 전에 무강빌라 사망사건 말입니다. 왜? 그때 자살로 마무리된 사건이잖아. 네, 8개월 전 자살 사건이요. 그거 왜? 재조사 해봐도 되겠습니까? 굳이 지난 사건을 뭐하러 들추려고? 그냥 감인데요. 이번 사건도 처음에 자살로 단정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진지혁이. 네. 자네가 감이 좋은 편이지. 그래서 이번 사건도 책임자가 된 거고 말이야. 그 8개월 전 사건, 그것도 타살 가능성이 있어 보여?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8개월 전 자살로 부도한 경찰, 그것을 바로잡는 프로파일러, 이거 개망신이 따로 없네. 죄송합니다. 자네가 다시 알아볼 순 없겠어. 그 김강호 도움 받지 않고 말이야. 네? 그 무광 경찰서 이름 쪽팔리지 않게 처신했으면 한다고. 고생이시네요. 아닙니다. 설마 쌍둥이였을 줄이야. 동생은 아직도 입 다물고 있다면서요? 네. 무강빌라가 지어지기 전부터 주민이었고 쌍둥이 동생 백승철하고 같이 살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살다가 재개발이 된 거죠. 그게 하필 1인만 살 수 있는 특별관리동이 된 거고요. 이번 사건 자살로 치부할 뻔했는데 김프로님 덕분에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지호 경위님 없이는 힘들었을 겁니다. 프로파일러가 현장에 온다고 하면 모든 경찰이 협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텃세를 부리는 인간들도 많거든요. 같은 경찰끼리 말이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승환과 백승철 둘이라는 게 들통난 시점에서 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이로울 텐데 말입니다. 백승철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 아직 드러나면 더욱 불리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백승환이 말하고 있는 건 거짓일까요? 적당히 거짓말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선 경비원과 박강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럼. 서수홍과 말하고 싶었던 건 단지 백승환이 쌍둥이라는 것이었을까? 서승우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네. 당신을 두고 협박을 하던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지랄만 했는데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빌라에서 말입니까? 네, 빌라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을 어찌할 생각이었으면 그때 건드렸겠죠. 박강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강현 씨요? 네. 갑자기 뭔 소리예요? 주민이죠, 그냥. 박강현과 경비원, 이 둘은 당신이 쌍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제가 도달한 건 그 둘은 쌍둥이가 한 집에 살고 있다 라는 비밀의 협조적인 관계라는 거죠.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주시죠.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꺼내는 게 맞나 싶어서 생각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뒤 돌아오겠습니다. 내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백승환의 반응을 봤을 때 박강현과 경비원은 분명 진실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무광빌라 504호 입주민 박강현 그리고 경비원도 소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을 소환할 때 각자 따로 불러주세요. 서로가 있지 못하도록. 네. 백승철은 아직 이야기 없습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백승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자신에게 꽤 불리한 정보이고 봅니다. 입을 열면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강압적으로 신문해 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소환한 용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백승철이 직접 입을 열게 만들 수 있도록요. 이 소리들이 서수원과 직접 녹음한 소리입니다. 미친 새끼.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지금 들려주신 소리에는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정보는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녹음 파일에 정확한 정보가 실려있죠. 무슨 소리요? 당신이 사건 당일 서승우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린 소리 말입니다. 예? 발악하던 서승우는 추락하기 전 당신의 이름을 불렀고 당신이 밀쳐내자마자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죽기 전 서승우의 녹음기에 녹음되었고 드러난 진실입니다. 웃기지 마요. 나는 손대지 않았어요. 지 혼자... 자기 혼자요? 떨어진 겁니까? 당신 앞에서요. 아... 떠본 겁니까? 당신이 옥상에 있었던 건 사실이었군요. 증거는 없었네요. 웃기지 마요. 나는 손대지 않았어요. 지 혼자... 증거는 방금 만들어졌죠. 아주 제법이시네. 사건 당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당일...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늘 403호 컵 좀 주려고 하는데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쉬워요. 그냥 저또 개새끼가... 어? 역시 옥상이었네. 돈가스 새끼가 뛰어내려가면서 계단 위를 쳐다보길래 내가 혹시나 했는데. 아, 강현 씨 진짜. 문자고 협박하고 그 아저씨가 시킨 거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경찰서 가서도 그 말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요. 협박하신 거 그대로 진술할 테니까. 아이씨, 빨 협박은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게 협박인 거지. 당신이 먼저 나가라고 협박했잖아. 비동은 특수주택이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넌 또 왜 올라왔어? 아래에서 다 들리는데 어떻게 안 올라와? 뭐야? 아저씨 쌍둥이였어요?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너냐? 나가라고 협박한다는 새끼가? 예? 뭐예요? 오지마. 그렇게 떨어져 죽은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제 동생은 건들지도 않았고 그저 다가가다가 지레 겁먹고 혼자 떨어진 거예요. 홀로 두려움에 뒷걸음질하다가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제 동생이 욱하는 성격이긴 해도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사고였어요. 사건 현장 추락한 옥상에는 주저흔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주저흔이요? 사람이 자살할 때 주저한 흔적을 말하죠. 그게 지금 당신의 설명대로라면 설득은 되는군요. 그럼 당신은 대체 왜 거짓을 증언해 온 겁니까? 프로파일러님, 첫 번째 분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취조할 테니 잠시 쉬고 계세요.
하루에 몇 번을 인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경찰서에 소환됐는데 어떻게 편하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범인을 잡았는데 무거운 표정을 푸시죠. 왜 이곳에 오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숨기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용의자 백승환이 모든 것을 진술한 상황입니다. 당신과 박강현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아니 글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니까요. 사건 당일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추락한 서승호와 신고까지 걸린 시간이 2분가량 걸린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사건 현장에 대한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사건 당일 당신은 신지호 경위에게 진술하셨죠.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니 서승호가 본인 차 위로 떨어져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승호 자동차의 블랙박스에서 발견된 사고 당시 시간과 신고 전화까지는 2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경비실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초면 도달할 수 있고 육안으로는 10초 내에 목격할 수 있었죠. 대체 공백의 100초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람이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고 현장을 보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다른 하나는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100여 초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추측을 갖고 진실인 척 말하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저는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쿵 소리를 들었죠. 차 사고인 줄 알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사람이 차 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유, 또 무슨 일?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 주민들이 사건을 목격하는 동안은 가만히 계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에 녹음된 정보와 일치한다. 백승환의 범행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광빌라 사건 담당 형사 신지호입니다. 아,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사망자 서승우, 그리고 8개월 전 사망자 신진범에 대한 기록만 열람하면 되는 거죠? 네.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20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휴, 이렇게 금방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내일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푹 주무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1실에 박강현 씨 모셔놨습니다. 시체를 확인할 수는 없어도 당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사건에 대한 부검 자료고요. 네. 몇 시간 전에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두 시체에서 공통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8개월 전 사망자가 신진범이라고 자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도 추락사였죠? 네, 그때는 4층 추락사였죠. 네. 이게 한 번 정도야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두 번의 추락사에서 발견되기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추락할 때 입은 상은입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찍힌 곳이 두 곳이죠. 두 사건 다 절묘하게 말이죠. 보통 떨어지면서 두 곳 이상에 찍히는 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이상입니다. 자살로 정리되던 시체를 넘겨서 설렁하게 봤다고 하네요. 먼저 알아서 다행이야. 역시 같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한 번 더 신경 써본 게 득이 됐어. 사장님, 김강우 프로파일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하는데 경찰이 서로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용의자를 신문하고 계신데요. 그 신주경이, 내 말 잘 들어. 이 사건은 우리 선에서 정리하는 거야. 자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줄에 걸린 문제라고.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신다면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백승환이 당신에게 부탁한 그 순간부터 박강현 씨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입니다. 네, 저...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늘 403호 컵 좀 주려고 하는데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쉬워요, 그냥. 어떤 개새끼가... 여기까지입니다. 죽었으니까 도망쳐야겠다 싶었어요. 옥상의 백승환을 보셨습니까? 네. 떨어지고 나서 위를 바라봤더니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경비원과는 마주쳤습니까? 네? 아, 제가 숨어있어서 경비 아저씨는 저를 못 봤을 거예요. 백승환의 요청으로 행했고 그 뒤 서승우는 옥상에서 떨어졌다. 서승우가 추락한 뒤 백승환은 필시 추락 지점을 바라봤을 터 분명 녹음된 파일에서도 현장에서 달아나는 사람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다. 그렇게 떨어져 죽은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제 동생은 건들지도 않았고 그저 다가가다가 지레컷 먹고 혼자 떨어진 거예요. 백승환이 쌍둥이인 것을 알고 지레컵을 먹고 떨어진 서승우.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이후 넋놓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경비원. 여기까지입니다. 죽었으니까 도망쳐야겠다 싶었어요. 서승우의 죽음을 확인하고 도망친 박강현. 프로파일러님, 어떤 남성분이 급하게 찾으십니다. 정준하라고 하는데요.